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지금 제가 쉬고 나서 이렇게 카랑코에를 잘 살펴보니까 카랑코에 저번에 꽃대 자르게 해준 그 카랑코에가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꽃대 자르기를 해줘서 이 꽃대 자르기를 해주는 이유는 다시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꽃대가 이렇게 꽃이 질무렵에 꽃대를 잘라줬잖아요. 꽃대를 많이 잘라줬는데 지금 꽃대가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이제 꽃이 활짝 피겠죠? 꽃대 잘라준 것마다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네, 여기도 올라오고 있네요. 곳곳에서 또 꽃잔치를 이루겠네요. 겨울에도 활짝 폈던 요 카랑코에가 또 봄에도 이렇게 활짝 꽃을 피워주려고 곳곳에서 새싹과 꽃멍오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도 지금 조금 폈고요.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니까 여러 군데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카랑코에 꽃잎을 저번에 잎꽂이도 했었는데 잎꽂이는 한 2주가 지나도 그 뿌리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수경재배 해준 요 아이는 벌써 뿌리가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아, 너무 신기하죠? 카랑코에 수경재배 뿌리. 네, 요것도 나왔어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수경재배를 해줬는데 요것도 여기는 뿌리와 잎이 같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신기하게. 예, 카랑코에가 이렇게 번식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흙에다 심어주겠습니다. 요거 한번 지금 심어주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카랑코에 요거 잎에서 뿌리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여기다가 흙에다가 한번 심어줘 보겠습니다. 뿌리 나온 거 있죠? 요거 털어서 뿌리가 나왔어요. 여기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잎뿌리 나온 거 여기다 심어 보겠습니다. 뿌리가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살짝 꽂아 놓습니다. 요거는 이제 잎이 다된 거니까 이렇게 살짝 꽂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서 또 나오겠죠? 수경재배 번식법. 나중에 또 잎이 나오는 과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가 나오는 게참 신기하죠. 이렇게 수경재배를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흙에서 재배하는 거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꽃대 자른 곳에서 이렇게 꽃이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다시 꽃이 활짝활짝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꽃대를 바로바로, 요거는 꽃대를 바싹 잘라줘야 되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싹 잘라주면 이렇게 꽃이 나오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꽃대 자른 곳에서 카랑코에 꽃이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수경재배 해준 요 잎에서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다시 흙에다 삽목해주는 그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남은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